미쳤어. 아, 본인 덕분에 오프닝이 다 바뀌었어요. 네, 노랑노랑 컬러처럼 항상 특별한 음악을 전해주는 치즈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젠가 치즈의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는 팬으로서 언젠가 달총씨, 달총씨 네. 꼭 한번 만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만나 우리 라이브 S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네, 저쪽에 보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치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치즈 음악을 이제는 힘들 때나 뭐 약간 뭐 지쳐 있을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물에다 타 먹는 비타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꺼내 듣습니다. 아. 되게 잘하시는데. 제가 오늘 늦어가지고 네. 앞에 오프닝에 아주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건네면서 시작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아이고 앞에 치즈 이거 준비한 거 이거 다 네. 날려야겠네요. 바로 오시면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바로 이제 노래를 한 곡 들려주실 텐데 네. 아침에 노래하기 괜찮으시겠어요? 저요? 네. 이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 네. 열심히 해봐야죠. 네. 저도 여기 프로그램 1회 때 그 우연한 라이브 시즌 1 때 출연했었는데 네. 저는 더 일찍 했었죠? 언제 오셨어요? 아침 8시인가에 막 노래했었는데 네? 진짜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몇 번 다시 부르고 NG 계속 나고 진짜요? 네. 근데 참을성 있게 계속 해주시니까 이따가 또 긴장하지 마시고 네. 이제 치즈는 이제 달총 씨 혼자 하는 1인 밴드로 지금 재편돼서 열심히 네네. 하고 계신데 그때 처음으로 나온 앨범이 좋아해로 네,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 이 곡은 이제 좀 저한테도 좀 뜻깊기도 하고 좀 내용도 그렇고 좀 시기도 그렇고 되게 좀 특별한 곡인데 뭔가 이제 남녀가 이제 짝사랑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제 짝사랑하는 상황에서 제가 원래 저의 성격도 약간 좀 말을 잘 못해요. 표현도 잘 못하고 좀 약간 속으로 약간 삭혀두는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너한테 나중에 정말 말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내용을 담은 내 곡입니다.